모든 의사들이 다 똑같이 경추 디스크를 제대로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멀쩡하다고 들었어요 라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는 no. 찍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 찍으라고 해요. 왜냐? 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목 디스크 탈출증은 생각보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 디스크라는 게 내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디스크 탈출이 있음에도 증상이 없어서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 탈출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척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텐데, 척수는 뇌에서 발생하는 이제 신호를 팔과 다리, 장기 이런 쪽으로 이제 신호를 내려다 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핫도그를 씹어 먹으면서 걸어가는 걸 설명을 해보면 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겠죠. 일단은 핫도그가 입까지 와야 되니까 경추에서 나가는 신호를 팔로 내보내서 팔이 이렇게 와서 핫도그를 먹으러 이렇게 손이 오고, 그 다음에 입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씹으라 그래야 되겠죠. 이제 저작근이 씹어야 되는데, 얼굴에 있는 근육은 일반적으로 뇌신경이 나가서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바로 얼굴로 갑니다. 입으로 씹으면서 또 걸어가야 되니까 이 신호가 척수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요추까지 갑니다. 요추에서 다리 쪽으로 신호를 내려보내서 이제 걸어다니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핫도그 하나 먹으면서 걸어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생각보다 증상이 좀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말고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물론 장기로 내려가는 그런 것도 약간 복잡하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쓰는 신경은 다리로 내려가는 정도의 신경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이 생겨서 신경이 눌리면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수 있겠죠. 그런데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는 통로도 누를 수가 있습니다. 통로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등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목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경우는 아주 희귀해요. 그런 경우는 다리 힘 빠짐이 같이 오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위구나, 허리 디스크 탈출이랑은 다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목 디스크 탈출이 있을 때는 단순히 목이 아픈 분도 있고요, 목을 못 돌리는 경우도 있고, 팔이 저린 경우도 있고, 등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골반이나 다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등이 아프다 이런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등이 아프면 심장이 문제인가? 내과 가는 경우도 있고, 가슴이 아파서 또 심장이 문제인가? 폐가 문제인가? 내과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손이랑 팔만 저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통증이 심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목을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됩니다. 그냥 등에 문제가 있나 보다 방치하지 마시고, 물론 등에 문제가 있어서 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때문에 척수가 눌리게 되면 흉추로 가는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으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게, 엑스레이를 탁 찍는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이 다 똑같이 경추 디스크를 제대로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멀쩡하다고 들었어요 라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는 no. 찍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 찍으라고 해요. 왜냐? 다른 병원에서 멀쩡하다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목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랑 다르게 목은 실제로 변화가 크지 않아도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허리는 굉장히 장시간 많은 변화가 생겨야 신경이 실제로 눌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냥 눈으로 봐도 이분이 디스크 탈출이 있겠구나, 협착이 있겠구나 이런 걸 알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는 아까 말했듯이 통로 역할을 하는 척수도 누를 수 있고, 신경근이라고 해서 신경가지도 또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이 심하지 않아도, 조금만 있어도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고, 또 뼈가 직접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다른 부위랑 다르게 꽤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의, 정말 통증을 잘 볼 수 있는 전문의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에서 경추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 통증이 아주 너무 심해서 목이 안 돌아갈 정도로 아프다 그럴 때 그냥 참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실제로 척추에 신경치료 안 하고는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목 디스크가 터진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 아프다, 목이 안 돌아간다, 등이 아프다, 아니면 팔이 저리다 이럴 때는 엑스레이라도 한번 좀 제대로 찍어서 진료를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